스페셜 라이브 쇼. 자, 여러분의 귀를 호강시켜드릴 최파타 1열 라이브 쇼. 오늘은요, 빛나는 별처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크로스오버계 아이돌, 싱그러운 외모만큼 품격이 다른 명품 라이브를 보여주는 포레스텔라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포레스텔라.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레스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뭐 두훈 씨부터. 예. 아, 네, 안녕하세요, 포레스텔라 그리고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배두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민규. 네, 안녕하세요. 네. 포레스텔라의 테너 조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늘 통통 튀고 갔습니다. 네, 우리 형 씨. 네, 포레스텔라 테너 소프라노 영역 맡고 있는 강효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레스텔라에서 베이스 파트 맡고 있는 고우림입니다. 아, 그냥 소개를 하는 애 그냥 베이스. 예. 아, 우리 포레스텔라가 작년 8월에 나오고 네. 약 10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와, 약간 그러니까 포레스텔라가 정말 고마운 게 이렇게 예. 활동하실 때마다 이렇게 뭐 매번 첫파탈 네. 찾아주시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만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항상 예. 저희 너무 그때 감사했던 게 정말 저희 시작 때부터 아시잖아요. 첫파탈 나오면 대박 난다는 거. 아! 좋은 기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기운 받아가려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네. 말씀을 네. 너무 예쁘게 하시네요. 아유, 아니, 다른 세 분도 저렇게 예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아오. 여기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성격이 저런 게 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 민규를 이제 따라가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가장 민규 씨가 담당을 하는. 네. 예, 예, 예. 아, 다들 마음씨가 너무 착한 멤버들. 예. 예. 자, 포레스텔라 이렇게 오늘 이제 첫 파트에 무부하셨는데 네. 그 5월 30일 첫 미니 앨범을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예. 진짜 축하드리고. 네, 저희가 더 비기닝 월드 트리라는 이름으로 미니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요. 원래는 항상 저희가 정규 앨범으로 3집까지 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미니 앨범을 좀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총 6트랙에 이제 인스트루먼털까지 함께 해서 이제 앨범을 내게 되었습니다. 팬들이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아, 네. 되게 오랜만에 앨범을 내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앨범이 좀 뭔가 숲에 관한 네. 뭔가 숲 포레스트 같은 느낌이 좀 네. 강한 네. 그런 앨범이라서 네. 많은 분들이 또 힐링 받으신다고 얘기 그렇죠. 많이 해주셨어요. 포레스트 네. 하면 또 힐링이죠. 그 피톤치드 내음과 함께. 아, 그렇죠. 예. 김하나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아, 네. 원래 가수들 보면 정규 앨범보다 미니 앨범 수가 훨씬 많은데 포레스텔라는 반대로 정규 앨범은 3집까지 나왔어요. 근데 미니 앨범은 처음이라고요. 역시 독보적인 그룹 이번 노래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민규 씨가 얘기했듯이 네. 예, 타이틀곡 예. Save Our Lives 포함해서 총 5곡이 네, 맞아요. 수록된 앨범이에요. 네, 맞습니다. 멤버들은 처음 이 노래 듣고 어땠어요? 와, 이건 우리 거. 딱 이 노래 듣자마자 아, 이 노래는 타이틀이다. 아, 타이틀이다. 딱 이 곡은 타이틀로 가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좀 더 이 저희가 미니 앨범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이 앨범에 좀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곡으로 잘 활동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아주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효원 씨도 그렇게. 네, 사실 뭐 저희가 작정하고 이 곡을 타이틀로 받은 곡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이미 초기에 투자를 했었고요. 그쵸, 그쵸. 네. 그 투자금이 있어도 네. 뭐 다들 좋다고 해도 아 뭔가 좀 이거 좀 그런데라는 곡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딱 완전히 맞춤. 예예예. 예, 예. 그냥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은 대가로 와서 이거는 이번에 좀 우리가 잘 만들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럴 때 그 기쁨이 모르겠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예. 오는 순간 떨리거든요. 그 파일명을 딱 받는 순간 아 제발 제발 좋은 곡이 오길 이런 기도를 하고 예.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순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믹싱하는 순간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CD가 구워지는 순간도 그렇고 제발 우리가 원했던 만큼의 퀄리티가 나오길 하는 그런 떨림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더 좋았고 네. 그냥 단박에 그 타이틀곡이다. 자, 그랬던 곡을 우리가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네, 여기서 너무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포레스텔라의 대놓고 타이틀곡 네. Save Our Lives 듣고 올게요. 이 노래는 여러분 예, 뭐 CD로 네. 예, 예, 가볍게 한번 들어보죠. 네. 감사합니다.
스텔라의 Save Our Lives 듣고 오셨습니다. 아. 와 그거 엄청 어렵고 막 예, 느낌이 예. 네. 오. 마치 약간 SF 판타지 예. 영화에 나올 법한 느낌이 그냥 도중에 말을 못하겠어요. 예, 계속 듣고 싶어가지고 푹 아, 빠져서 마민주 씨가 네 좋은 곡이 포레스텔라를 만나서 시너지가 대폭발하는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네, 와. 와 이거 보통 분들은 들으라고 해도 조금 사양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오늘 CD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 오 보통 2910님이. 네, 저는 Save Our Lives 처음 듣는데 진짜 환상의 숲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웅장함과 피톤 치즈 치드가 동시에 느껴져요. 아, 피톤 치즈 먹고 싶네요. 예. 와, 그러니까 뭔가 막 그 새벽 안개가 촥 자욱하게 깔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공기가 너무 청량하고 숲이 맞아요. 너무 울창한데. 그 사이로 한 줄기에 그 빛이 쫙 들어오고 아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딱 약간 그리려고 네. 했던 그런 그림이 네 말씀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노래로 다 표현이 되네요. 김소희 네. 씨가 아, 네. Save Our Lives 이어폰 끼고 들으면 화음도 더 잘 들리고 웅장해요. 이어폰 끼고 들어보시길 강추합니다. 맞아요. 저도 지금 이제 헤드폰을 끼고 네. 들었는데 아, 웬만하면 도중에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빼고 이제 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러면 이제 슬슬 시동을 걸어 볼까요? 아, 네. 자, 여기 계신 그야말로 이 네 분이 다 아끼십니다. 네. 우리 포레스텔라의 라이브 한 곡을 들어볼 건데 정말 이 시간에 특별히 라이브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뭐 목을 풀고 연습을 한다고 해도 낮에 이 시간에 이런 라이브는 좀 부당하죠? 아유, 아닙니다. 아쉽습니다. 네, 자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이번 앨범 수록곡 중에 하나인 Moonlight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곡은 약간 좀 신비로운 숲의 느낌을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요. 뭔가 달빛에 기도하는 듯한 뭔가 누군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곡이에요. 네, 뭔가 신비로운 숲으로 좀 느끼기에 좋아요. 자, 여러분도 준비하셨죠? 네. 자, 라이브의 천재들. 아, 이런 얘기가 좀 미안하네. 라이브 천재들. 네. 자, 포레스텔라의 Moonlight 바로 들어볼게요.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아, 와 이거 조금 전에 박수가 터질 수도 있겠네요. 원래 콘서트에서 항상 박수가 그때 딱 터지세요. 예. 네네 전혀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너무 놀랐네요. 이게 곡이 막, 워낙에 예. 이제 끊길 듯 말 듯 끊길 듯 막 약간 명주실 같이 그렇게 예. 이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콘서트 오셔가지고 명주실 끊는 것 같아서 너무 전혀 아닙니다. 예, 예. 오히려 약간 음률 예. 같았어요. 아.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이게 라이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도중에 제가 그런 소리라도 내야 라이브인 줄. 그럼요 그럼요. 아, 네, 와, 네. 아. 와, 이 숨 막히는 긴장감이 있네요. 아, 아니 왜냐면 네. 진짜 와 이 소리가. 아, 네. 와,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더 극적이셨을 것 같아요. 네 분이 내는 소리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최인재님이 네. 네. 달빛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소리네요. 이거 누리호 발사 때 성공하라고 틀어야겠네요. 힘내서 갈 수 있겠어요. 오, 아, 진짜 이렇게 발사 예. 때 이렇게 쫙 퍼지면은 진짜. 그 달빛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소리. 아, 이 규현님이 네 포레님들 음원만 들어도 귀가 뻥 뚫리는 느낌인데 라이브로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쪽 귀가 뚫리다 못해 서로 연결돼 버리나요? 그렇지 그렇지. 아유 진짜 예. 너무 극찬이십니다. 아 저희가 뭐 항상 최파타에 오면은 예. 극찬을 너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잘 들려서 그랬나 지금? 네. 와 완전히 푹 빠져서 이렇게 그냥 일상의 대화를 하기 싫으네요. 계속 그냥 콘서트 온 것처럼 네. 듣고 싶어요. 네. 김은지 씨가 네, 뮤지컬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되게 성스러운 찬송가 같기도 하고 뭔가 숙연해지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요. 해주셨어요. 성스러운 느낌이 막 들고 그냥 일상에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2011님이 네, 멜로디는 동양적인 느낌인데 가사 때문인지 서양적인 느낌도 섞여 있고 동서양에 좋아하네요. 그 와중에 포레스텔라 노래는 천상계. 천상계. 예. 네. 와, 그러니 사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네 분이 뭐 그야말로 네. 뭐 악기를 뭐 갖고 다니시지만 정말 타고난 악기지만 이 얼마나 많은 연습과 또 연습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진짜 완벽한 소리를 내시는데. 네. 진짜 감사합니다. 최미소님이 포레스텔라 이번 타이틀곡 Save Our Lives 듣자마자 이거는 세계적으로 먹힐 노래다 싶었어요. 도입부에서부터 전율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그 타이틀곡 네. 네, 이 Save Our Lives 네. 일본의 대표적인 음악 감독이자 세계적인 거장 타카츠쿠 무라마츠가 네. 작곡을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워낙에 이분 노래를 저희가 2집의 엔젤이라는 타이틀곡이 네, 있는데요. 예, 예. 저희 그 곡을 이제 리베라 합창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합창단이 불렀던 곡을 저희가 재해석한 건데 네. 그 곡도 이 타카츠쿠 예. 무라마츠상이 써주셨고요. 굉장히 이 지브리 음악 감독이신데 네. 굉장히 많은 곡들 히트곡을 내셨던 분이셔서 믿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작곡자분도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굉장히 또 본인 네. SNS나 이런 계정을 통해서 저희를 엄청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네. 저희도 약간 서로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서로가 서로 알아본 거네요. 감사합니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예. 딱 너무 흡족해하셨을 것 같아. 예, 그렇죠? 네. 자, 이런 환상의 하모니를 들려주는 우리 포레스텔라와 4부도 함께합니다. 뭐 궁금한 점도 좋고요. 그리고 또 나 포레스텔라 어디서 봤는데 이런 목격담도 좋고 그리고 있을까요? 미담도. 너무 많으려나? 미담도 보내주시면. 자, 4부에도 이어집니다. 보실 수 있어요? Do you think about me when the two of you make love? 맞아. 화정 누나 최고! 파워 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 타임 4부 시작됐고요. 최파타 일리아 라이브 쇼 포레스텔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085님이 네. 네. 강영호 씨랑 조민규 씨 머리색 너무 멋있는데요. 이미지 변신 위해서 하신 걸까요? 두 분이 좀 머리에 탈색도 네. 하시고 염색도 하신 거예요? 네네네. 네. 저희가 이번 앨범을 맞이해가지고 처음으로 둘 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탈색을 했어요. 예. 좀 어떻게 보면 포레스텔라 이미지랑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네, 일탈한 느낌. 약간 일탈한 느낌이.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이번 앨범이랑 연관지어서 이 색깔을 지정한 거기도 했는데요. 예. 근데 우림 씨하고 두 씨는 그냥. 예. 예. 저는. 흑발로 했고요. 사실 저는 지금 색깔이 좀 빠지긴 했는데 약간 와인색의 계열로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저희가 가진 속성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게 조금 이제 머리 색깔도 조금 맞추는 어떤 속성이 있길래 약간 저희 두 씨는 말씀해 주세요. 저희 앨범의 세계관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좀 오글거리는데 저는 물 속성이에요. 이제 어떤 저희 보컬이나 어떤 저희 어떤 성격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했을 때 물을 워터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아니 그래서 머리를 약간
흑발 같은 걸로. 예,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제 길 이게 뭔가 좀 아, 그러게 약간 네, 길러서 테리우스 같은 네. 느낌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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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우스의 지금 네. 머리 길이는 네. 태까지 안 갔어요. 이제 짧은데. 알죠, 알죠. 그죠, 테리우스 그죠. 더 길어지고. 그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에는 좀 많이 붙였어요. 어, 붙였고. 네, 좀 많이 네. 붙였고. 저는 이제 공기를 담당하고 있어서 어. Air 조민규라고 네. 해서 머리를 약간 청량하고 약간 이 공기처럼 네. 이렇게 파르르한 느낌으로 좀 만들어 보았고 여기 원래 머리 색깔은 약간 그레이톤 형원은 예. 아 예 저는 그 애쉬 그레이였는데 예. 지금 색이 다 빠져가지고 어허. 그래서 불에 타고 남은 재 같은 그런 색깔이었습니다. 예, 예, 저는 예. 네. 그럼 불이네. 예 파이어 예. 네, 파이어입니다. 파이어 예.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제가 가진 베이스 자체가 약간 좀 돼지의 속성을 가진 느낌이 들어서 좀 The Earth로 예. 네. 좀 이렇게 웅장한 이 바닥을 좀 이렇게 예. 네. 받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워낙 또 체파타에 또 세계관이 예. 넓으신 아이돌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예, 민망하기도 하고 예. 아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들으니까 재밌네요. 부끄럽습니다. 오, 그래도 그게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랑 많이 비슷하다는 거죠? 맞아요. 네. 네네, 맞아요. 그렇구나. 우리 민규 씨는 에어야? 예, 약간 공기를 좀 많이 섞어 봤습니다. 아이고. 아 좋습니다. 네. 진짜 뭐 어떤 그 컨셉 위해서 하신 거네요. 아 예예 예, 맞아요. 또 은지 씨가. 네 이번에 폴의 서울콘을 다녀왔어요. 오. 멤버들도 울고 저도 울고 저는 폴에 입덕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떼창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네 명의 목소리만으로도 완벽한 공연이었어요. 아. 이 포레스트의 서울 콘서트 이미 했죠? 예 맞아요. 예, 예, 예. 네, 저희가 일주일 전쯤에 네. 이제 만료를 했는데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아, 근데 또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함성도 지를 수 있어서 예. 정말 오랜만에 저희 이제 그 지금 라이브 초대 이거 딱 열렸을 때 저희가 저번 작년에 왔을 때만 해도 이 지금 함성 소리 음향 사운드 들으면서 아 우리도 얼른 함성 소리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소감을 얘기했었는데 네, 직접 들으셨네요. 너무 좋더라고요. 눈물이 나죠. 에이. 팬도 우리 포레스텔도 눈물이 나죠. 에이. 예. 요즘은 뭐 보복 관람 뭐 이래가지고 큰 많은 걸 보러 다니길 원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막 예 영화관에 가고 싶고 예 공연장에 가고 싶고 이렇더라고요. 2년 반 만에 팬들과 만나는 자리인데 뭐 노래하기도 전에 감동의 도가니였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예. 약간 그랬어요. 맞아요. 저희 처음 딱 등장한 첫 곡 부르고 나서 그 함성 소리 듣고 이제 첫 멘트를 해야 되는데 네 명 다 약간 울컥해서 예. 쉽게 그 첫 인사하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팬분들이 이 함성 기다렸지 예. 질러줄게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기다렸지 다 이렇게 기뻤습니다. 와 네. 포레스텔라가 지금 전국 투어 콘서트 진행 중이시잖아요. 이제 네, 지난주 서울을 시작으로 이제 부산, 네, 고양 또, 그리고 예. 전주, 수원, 대구까지 이렇게 이어질 예정인데 이번 주는 부산에서 있습니다. 뭐 거의 매진이지만 아, 네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 표가 남았을까요? 조금. 정말 조금 남은 걸로 정말 조금 예. 네. 하여튼 서두르세요. 예. 아니 모든 공연이 울림이고 감동이죠. 사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공연을 보는 거지만 네. 포레스텔라 공연은 꼭 한번 보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게 예. 오래오래 그야말로 네. 힐링이 되면서 예. 뭔가 이렇게 좀 갖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콘서트인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우리 MC 씨가 네. 7월에 단독 팬미팅도 하신다고요. 아 맞습니다. 네. 아 왜 단독을 하세요? 아 이번에 너무 팬이 많구나. 아 그게 아니라 예. 그게 아니고 어쨌든 예. 제가 이제 오랜 시간 개인적으로는 뭔가를 한 적이 별로 없었기도 했고 네. 사실 또 저희가 이제 활동한 지 5년 정도가 됐는데 개인적으로도 이제 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고 싶었고 네. 또 좋은 또 소통의 자리를 또 만들고자 이렇게 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좋은 날 좋은 계절에 적극적으로 네. 예, 포레스텔라가 무고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팬들도 너무 기다리고요. 네. 자, 우리 7월에 단독 팬미팅이 있고요. 권수현 씨가 네, 우리 포레가 데뷔 후 처음으로 음악 방송 다녀왔어요. 저 너무 설렜잖아요. 멤버들 음악 방송 처음 무대 떨리지 않았나요? 아. 음악 방송이라는 건 어떤 거죠? 아, 그 저희가 뮤직뱅크랑 예, 음악 중심을 예, 다녀왔는데 뮤뱅에 음중에 아, 저희가 뭐 이 정도는 뭐 아니 제가
5년 데뷔가 이제 5년째인데 네. 처음으로 활동을 그렇게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네. 많은 아이돌 분들과 정말 쑥스러운가요? 아, 예. 네. 정말 네. 그 특히 요즘에는 엔딩도 잡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엔딩 해봤어요. 엔딩. 아 우리 또 너무 잘했었죠. 어, 이렇게 또 형호 예. 형과 예. 우림 씨가 예. 딱 잡혔는데. 어, 엔딩 한번 봐. 자. 어, 지금 카메라 가나요? 카메라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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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우림 씨 그러니까. 한번. 자, 우림 씨. 자, 마지막 한 수절 하면서. 세월아. 아직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아니 잘 들어주신 팬분들을 왜 째려봐요? 참 어렵네요. 아, 예. 아니 근데 뭐 거울 보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정말 예. 뭐 정말 뭐 그 저희가 이제 기다리면서 리허설들을 많이 보고 이제 녹화도 보고 하는데 네. 정말 뭐 다양한 포즈 그리고 뭐 정말 그 카메라에 눈 마주치는 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네. 눈을 너무 안 마주쳐서 예. 나중에 카메라 감독님께서 무대 뒤에서. 잠깐 봐주셔도 된다. 아. 뭐 민규 씨는 2번 카메라고 누구 씨는 1번 카메라니까 예. 잠깐 눈은 마주치셔도 된다. 이렇게 보통 그러잖아요. 카메라를 잡아먹으라 말이야. 예.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리허설 할 때 네. 이름표를 그렇죠. 다 달죠. 리허설 하는데 예. 굉장히 멤버들 이름이 크게 보이니까 좀, 예.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무조건 다 하잖아요. 네. 네. 예. 저희는 진짜 그런 무대들이 있으니까 예. 진짜 새로운 경험이고 그리고 또 새벽 5시부터 또 우리 또 숲별 저희 팬분들 이름이 숲별님들인데 숲별님들이 거의 300명 넘게 사전 녹화를 보러 와주셔가지고 예. 산옥을 예. 아, 정말 산옥이라는 예. 것도 처음이 그래서 그 역조공 하셨다면서요. 또 그 오신 네, 팬분들을 위해서 네. 커피차를 네. 예, 예. 저희 회사 예. BT 인터랙티브 소속사에서 저희도 잘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찍 오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더 이제 배려해드리려고 커피차도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포레스텔라가 잘하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뭐. 이번에 진짜. 네. 진짜. 아. 남는 게 있어야지. 더 열심히. 농담이고요. 예. 너무 서로가 그런 게 통하고 챙겨주고 싶었죠. 1024님이 이번 앨범 모든 트랙이 다 좋았지만 그중에 가장 좋았던 노래가 For Life였어요.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란 폴의 가창력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노래라 들으면 여기가 천국인가 싶더라니까요.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기대되네. 아니 또 기가 막히게 또 잘 불러요. 예, 저희가 또 기가 막히게 또 다음 곡으로 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레스텔라 하면 이제 하모니인데 네. 여기에서 또 가창력까지 여지없이 드러났다니 식사는 하셨어요? 네, 물 한 모금이라도 먹었습니다. 그래 물 한 모금 드실래? 예, 예, 조금 더 예. 먹고 예.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포레스텔라의 For Life 라이브로 들어볼 겁니다. 지금 네. 우리 장수들이 예 물을 마시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준비됐습니까? 여지없이 드러나겠네요. 자 여러분은 보실 수 있어요. 자 포레스텔라의 For Life.
center and carry on for life. Each and every moment made the peace of the man I am today. Complete, the journey's just begun. The path ahead is deep and so long. Sometimes I can't seem to catch my breath. The waves crash over me. I'll fight with everything I have till I reach the place where I'm supposed to be. For life, I've been waiting for the sunrise. Shine your light here upon my time. I said for life.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예, 지금 시각 1시 46분 20초 되고 있는데요. 문수진 씨가 네. 아, 저는 처음에 이 곡 듣고 다시 결혼하고 싶었어요. 뭔가 제 앞길을 막 응원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 네, 와, 맞아요. 이 에너지가. 예, 아니 이게 뜻 자체가 아, 굉장히 예. 이 힘든 인생의 여정 안에서 진짜 어떤 힘듦이 와도 굴하지 않고 내 인생을 앞으로 걸어 나아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와, 정말 내 라이프의 행진곡이네요. 그렇죠? 예. 아, 이하늘 씨가 좀 호흡 괜찮으면 예, 아, 이하늘 네.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이야, 화음이 기가 막히네. 아직도 포레스텔라는 술 한 잔 안 먹고 서로 만나면 연습만 하는 모범생 그룹인가요? 모범생들이 이렇게 매력적이기 힘든데 다 가졌네. 라고 아니,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더라고요. 네네. 예전에는 아 모범생은 좀 매력이 떨어지고 좀 매력이 과하면 조금 좀 문제가 좀 있다 뭐 이랬는데 요즘은 뭐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야말로 치열하다 그래야 될까? 아니면 너무 실력자들이 많은가? 그러니까 이렇게 성실하고 모범적이야 또 이걸 유지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얘기했었거든요. 진짜 네. 내 사람 만나면 뭐하냐. 뭐 술도 뭐 하지만 여전히 뭐 맞아요. 그냥 얘기가 끝없이 이어지고 네. 대부분 이렇게 노래가 좋다고 해야 되지 연습 끝나면 또 각자 사생활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분은 그냥 하루 종일 붙어다니시나 진짜. 그러니까 이런 합도 장난이 아닌 건데 그렇죠. 정말 끝나면 네. 집에 가야 되는데 다들 네. 연습실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그냥 같이 뭐 먹고 이야기하다가 네. 그냥 꼭 시간 다 채워서 이제 집에 갔다가 뭐 이런 반복이. 좀 기분 좋다 그럴 때 뭐 드시러 가세요? 그
근래에는 주로 다 배달 음식 시켜 먹어서 예예 예. 뭐 저희가 시키세요? 저희가 시킬 때는 보통 그래도 기분 좀 내고 싶다 하면은 저희 연습실에서 이제 소고기, 예. 아, 소고기. 사다가 구워 먹고 맞아 맞아 예전에는 그 곱창집 같은 데도 많이 갔었어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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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예. 고기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고기 좋아. 네. 저희 다 잘 먹습니다. 네. 네. 샐러드에다가 네. 네 프라타 치즈 이런 거 드실 것 같아요. 가끔 저희 입맛이 네, 좀 더 고급이어야 되는데 네. 네. 아니 아니 그런 야채류 많이 드실 것 같고 예. 네. 닭가슴살 네 수비 들어간 걸 이렇게 들어오고 고급지게 자 광고 듣고요. 5934님이 포레스텔라 콘서트 재밌기로 유명하다고. 근데 거기는 이제 뭐 포레스텔라 노래뿐만 아니라 트로트 네. 부르시고 오, 뭐 네. 다양하게 소화하는데 네. 최근 콘서트에 불러서 반응 좋았던 커버무도 있었나요 하셨네요. 아 최근에 저희가 예. 장기아님의 부럽지가 않어를 오! 저희가 가진 그 개인기 성대모사로 예. 좀 표현을 해봤는데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선균 그리고 바로 환희 씨로 가겠습니다. 오 좋아요. 네 자. 야, 너 잘하고 싶은 수 얼마든지 해. 난 괜찮어.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야, 너한테 10만 원 있고 나한테 100만 원 있어. 부러운 거야. 짜증 나는 거야. 해서 이제 환희로 가겠습니다. 잘하고 싶은 수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너한테 10만 원 있고 나한테 100만 원 있어. 네. 이런 느낌으로. 네. 네. 야 진짜 예. 야 아우 이게 네 아니, 이제 멤버들 진짜 버튼만 누르면 나와요 자꾸. 그러니까 오. 와 1458님 효원님도 다음 주 단독 콘서트 하시잖아요. 아이고 알려야지. 예 다음 아, 네. 주 금요일 토요일 24일 25일 서울에서 예예 예, 맞습니다. 단독 개인 콘서트로 예. 하는데 그냥 작은 규모로 예. 그냥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음악들 음흠. 그리고 이번엔 기타도 좀 연습을 예. 많이 해서 기타 치면서 좀 노래하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난 부럽지가 않아. 아. 부럽지가 않아. 뭐 이런 것도 하실 건가요? 아 부럽지가 않아. 굉장히 예. 생소한 음악을 예.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 난 단독 콘서트 버스가 부럽지가 자 3986님이 3986님이 오늘 방구석 1열에서 귀호강했습니다. 다음에도 꼭 나와서 라이브 더 많이 해주세요. 폴의 이번 활동도 파이팅! 근데 진짜 3986님 말씀대로 네. 사실 포레스텔라 우리 첫 파트 한 번씩 이제 네. 무브하시면 네. 정말 귀 호강도 하고 네. 네. 아유, 또 저는 가까이서 보니까 눈 호강도 하고 아유, 네. 정말 이렇게 예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와주셔서 귀한 콘서트 라이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아주 기분이가 좋네요. 예, 예. 네. 자 우리 오랜만에 첫 파트에 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포레스텔라. 아, 네. 항상 올 때마다 되게 밝은 그리고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가서 재충전하고 가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자주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최파타 가족분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진짜 가족분들 이제 5년째잖아요. 예, 우리 이제 패밀리예요. 우리 이제 패밀리예요. 여러분 우리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이제 부탁이 아니라 뭐. 예. 아, 네. 저희 포레스텔라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게 네. 되는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맞아. 정말 나오기 힘든 프로그램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언제든지 진짜 예 프리패스 드릴게요. 예. 자 부럽지가 않아. 또 이상 선배님이랑 예. 사실 늘 올 때마다 시간이 너무 짧은 느낌이 들어요. 예. 정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정말 조금이라도 더 길게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예.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노래도 많이 준비해서 예.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다음에 또 기대할게요. 네. 꼭 네. 나와주셔야죠. 네. 자 오늘 멋진 화요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러.